간다! 이런 미친 자폭새끼! 이제 최대한 제가 문제거든. 제 지금 따라온다? 좋아. 쉣다 마다. 오 쉣. 오 됐어. 얘 한 방이면 나 끝나. 다행스럽게 구운 개고기를 두 개 더 먹고. 자 그리고 약발로 버티는 거지. 사이코 먹었으니까 스팀팩 버프하우스로 HP 플러스 50과 지구력. 자 무던트 죽이고. 예전에 내가 아니야.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자 세이브 하고. 와 레벨 7하고 레벨 10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인가? 자 들어가. 코 아깝다는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코는 많이 나오니까 들어가. 두 다리에 문질러졌지. 이런 데미지 많이 들어오거든. 잠깐. 내려가. 위로 올라가. 와 양쪽에서 이건 큰일 났어. 지금 먼저 안 돼. 자, 장렬히 전사를 하다니. 와 한 마리씩 진짜 잘 잡아야겠어. 양쪽에서 저렇게 쏴야 되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 자 한 마리씩 잡아야지. 자 이쪽 아래 있으면 못 쏠 거란 말이야. 얘 정도 쏠 수 있겠네. 얘는 그냥 보통놈이니까 얘는 빠지 죽이고. 아 장난 아니네 진짜. 근접으로 깨기가 정말 이렇게나 힘들단 말인가? 이제 미사일 잡아야 된다. 미사일이다. 여기다. 조금만 더. 안돼, 여기서 한 번 더. 자, 여기서 세이브하고 미사일을 최우선적으로 잡아야 돼. 미사일은 너무 세니까. AP 채워둬. 이쪽 아니야? 아, 저기 있네. 아, 어떡하지? 진짜 돌겠다. 여기서 세이브하고 또 작전을 세워야 된다. 작전은 Z야. 저거 쏘기 전에 아 젠장 맞았어. 자 치명타 한 방에 끝내자. 그렇지. 예 뒤로 빠져. 숨어 이제 둘 남았어. 제트로 버티기도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한 셋은 남은 것 같은데. 아아아 미사일 런처 강목 내려가서 저 반대편. 아우 이거 왜 이렇게 뭐 자꾸 걸리니. 뛰어. 지금 방금 전설적인 안 떴니? 전설적인? 진짜 힘들게 한다. 와 그냥 뮤던트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전설적인 도살자? 저기 둘이. 아 세상에 그래서 저렇게 센 거였구나. 와 총은 소용없어. 자 레벨업입니다. 자 여기서 세이브하고 뒤로 빠지고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찍을 수 있어. 우린 생각 잘해야 돼. 홈런왕 안 되고. 아, 한 개를 찍을 수 있나, 한 개. 여기서 한 개를. 하, 이 형이 와줄라나? 아, 의문형 안 나오겠네. 지체, 액션 포인트 25% 빨리, 액션 보이 이거 좋은데? 과학은 어차피 포기해야 됩니다. 아쿠아 보이. 으아, 네. JJ 판타리아야, 고맙다. 피해자 아니면 액션 포인트, 액션 보이인데, 액션 보이로 25%만큼 빨리 해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는 거고, 행운 4가 있어야지 의문의 사나이 찍어야 되네. 대장장이 지금 못 찍어. 레벨 16 돼야 돼. 그니까 찍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이야. 지구력을 찍으면 체력이 올라간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데미지 저항력을 높이는 게 더 낫지. 이거는 10% 데미지, 저항력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저 액션 보이 찍겠습니다. 자, 왔어. 자, 도살자 제도 많이 깠지, 까졌지. 여기서 이거 하나 먹고, 자, Z 이용하자. Z다. 자, Z 말고. 아, 나가, 나가! 와, 이 새끼 왜 이렇게 세니? 야, 자! 아! 나 홍방장이야. 오, 암살자의 레이더! 인간형 적에게 받는 피해량이 15 감소하고, 6, 4. 어, 민국이야, 고맙다. 가자. 사이코 효과가 아직도 남아있나봐. 와, 이걸 레벨 11때 깨네, 또. 여기다. 이 새끼야, 마지막 놈이야. 마지막 놈이 아닌데? 저기 한 놈 더 있는데?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그렇지. 예. Yeah. 가, 이 새끼야, 가. 나 존나 센 놈이야. 나 어떻게 보지 마라? 어, 데미지가, 어, 파워 아머 입었을 땐 정말 세구나, 이거. 이상할 정도로 세네. 되게 강해졌어. 자, 얘가 마지막 놈이다. 어, 저쪽 반대편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야, 너 누구한테 맞았어? 어디야, 어디? 얘 계속 옮겨 다닌다? 어디야? 아니, 어디냐고, 임마. 너 어딨어? 여기 있네. 바야, 바, 부앙! 야! 타야! 털샤! 너 따위 것이 지금.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레이저! 와, 쟤는 진짜 세구나. 저놈만 잡으면 이제 끝인데. 거대 모기는 필요 없고. 이체! 이놈만 잡으면 돼. 으샤! 자, 어, 이 새끼 왜 이렇게 세? 엄마야, 엄마야. 어, 버프아웃 효과가 사라지다니! 진짜. 막 먹어. 버프아웃 하나 더 먹어. 더 먹고, 사이코 하나 더 먹고, 군 개고기 3개. 자, 사이코야, 나. 추뎀 25% 플러스다. AP 채우면서 가고 있다. 나 한 놈씩 한 놈씩 죽여주지. 약효 오래 간다. 형 왔다. 2인 1개 조지? 일단 얘가 좀 약해 보이니까. 존나 딱아 패고.
얘를 먼저 얘를 먼저 죽여. 너를 먼저 죽일 거야. 아, 쟤를 먼저 죽여야 되네. 아우. 잠깐. 아. 퓨전세. 강목 필요 없고. 이제 니놈만 남았나? 진정 살인기. 아우, 나 대가리 빵꾸 났어. 진짜 살고는 싶었나 보지? 아. 어, 정말 힘든 전투였다. 봤나? 와, 레벨 11의 근접만으로 이걸 깼다니까. 코어가 정말 많이 달긴 했는데 두 개 썼네 여기서만. 그래도 잘 싸웠어. 진짜 잘 싸웠어. 전설 모기? 저기 또 전설 모기가 있는데 저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 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론 잡아서 또 근접무기가 나오면 좋은데 근접무기가 아니라 또 병신같은 게 하나 나오면 대가리 터지지. 뭘 위해 싸웠나. 조난신호. 어딨지? 61% 이쪽인가? 어? 신호가 강해진다. 88.4? 설마 여기 있는 건 아니겠지? 78.25. 저기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어, 위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여기 제일 강하니까. 네, 여기 제일 강합니다.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여기 있군. 자, 스팀팩 두 개. 어, 퓨전셀. 자, 한숨만 자고. 어, 아. 어. 정말 힘든 전투였다. 와, 이번은 진짜 힘들었어. 이거 왜 이러니? 한 시간 자고 일어나서. 홀로테이프, 홀로태그, 병뚜껑. 야전 서기관의 방어구. 이쁘지, 이쁘지, 이거. 아유씨, 꼬툭튀 이제 누래가지고. 어디 보자. 난 이쁜 걸 좋아해. 야, 이거 왜 다 이거 들고 왔니? 암살자의 암호 몸통. 쟤 육사거든? 육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몸통이 더 좋아 보이는데? 15, 15, 15. 와, 내가 더 좋다. 하... 50, 10? 피해 저항이 50, 10이란 말이야? 이건 내 것이야. 어, 이거 내가 가지고 이거 버려. 아, 결혼 반지 버릴까? 군용 헬멧도 버리고. 예, 전신 갑옷입니다. 예, 전신. 이거 전신 갑옷이네. 니네가 말을 해줬어야지 그러면. 아, 거기다 씨발 배낭까 배낭까지 메고 이게 웬 개짓이야. 아, 전신 버려 이거. 어쩌지. 너무 세다 했어. 자, 오른다리 왼다리. 자, 내가 대갈통은 다 됐고 다 버리자. 자, 됐어. 자, 이제 가야 될 시간이오. 정보를 좀 보겠소. 어, 파리스 아, 서기관의 홀로테이프를 들으세요. 어, 포포야 고맙다. 그러면 이걸 듣도록 하자. 파리스 서기관. 이거 왜 이렇게 많아지니? 이거 겁난다야. 이거 따로 나중에 버릴 수 없나? This is Ferris. It's been 2 hours since the paladin left. 이건 또 왜 이래? My leg. I can't staunch the bleeding. The bullet must have hit an artery. 아, 수리가 안 돼서 그렇구나. If you get this. 이거 타고는 가야지. 뭐 이거? Nothing you could do for me.
되게 좀 고치고 가야겠는데? 뭔가 좀 가벼워진 것 같지 않아? 일단 보면 그 벙커를 조사하세요. 이제 벙커를 조사하러 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 여긴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안테나 위에 암어 있는 거는 그건 뼈대만 있죠. 화면 너만 렉 걸리는 거 아니? 그건 보통 화면 렉이 왜 걸리지? 걸릴 이유가 없는데. 자, 어제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어제 미션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얜 또 왜 이래? 아, 나 지금 작살났지, 아작났지. 아, 아시마 임마, 나 지금 존나 약해 임마. 4라운드 깨라. 잠깐, 4라운드 깨라 존나 세구나. 4라운드 깨라. 오, 아가리 봐라 이 새끼가. 어우, 징그러. 아니, 개새끼들한테 죽게 생겼네. 아니, 걔들한테 죽게 생겼어. 좋아. 일단 빨리 죽이고 개고기를 얻자. 야, 니네 아빠 죽었거든? 야, 다 부셔졌어. 지금 다 부셔졌어. 또 다 부셔졌어. 다 부셔졌어. 야, 다 부셔졌어. 내 머리통도 부셔졌어, 이 새끼야. 그래, 맛딜이다, 맛딜. 피 봐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플레이를 해야지. 들깨고기, 들깨고기, 들깨고기. 떡자야, 일어나. 자, 이제 지도를 보고 수리를 해야 되니까 생초리로 돌아가서 수리를 하자. 일반 개가 아니라 너무 센 개라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실피로다가. 자, 레벨 11. 레벨 11에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 You wanted to do some work? 와, 다 부셔진 거 봐라. 행용한 코어를 일단 옮겨. 자, 그리고 중지 견인차야 고맙다. 이거 수리를 하자. 수리. 수리. 아니, 개조 없음. 잠깐만. 헬멧 됐고. 수리. 아, T45, T60 얻을 때까지 이거 빡세겠는데. 난이도는 최고 난이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지품을 헬멧부터 흑룡화 코 하나. 야, 이거 타고 가면 돼진다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분명 얘기했어. PM 9시. 9시간 자. 숙면을 취해보자. T60 얻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그건 나도 몰라. 내가 빨리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가끔 주민들이 이걸 타고 다니니까 이거 못 타고 다니게. 자, 제작. 해결사의 산탄총. 이거를 분해할까? 강목. 뭐야? 못 받기. 59, 73, 84. 84에 50%면 40이니까 126인가? 달겠습니다. 존나 세네. 50% 추가 데미지지. 잠깐, 이거를 부러지기는 잘 부러지게 생겼는데, 내 소지품 중에 무기를, 필요없는 무기를 정당한 권위 이건 가지고 있고, 신호발사기, 암살자의 강목, 감전산당. 잠깐만, 나 지금 엉뚱한 거를
엉뚱한 거를 내가 지금 개조한 거 아니니? 야 이게 왜 두 개야? 아 이거 그 안살상 악몽 이거 해야 되는데 뺏어 꼽을 수 있어. 예, 뺏어 꼽을 수 있습니다. 분해하면 되지. 예, 분해. 분해 이 새끼야 분해. 여기다 개줘야지. 아, 진짜 미친. 야, 엉뚱한 데다가 이거 박아가지고. 자, 이거 했고 이게 84지. 정당한 권위. 아, 모두 빼고 분해해야 되는데. 아, 진짜 승질나네 이거. 어? 어, 악채나 고맙다. 블록이야지 블록이 임마 지금 때가 온 때인데 망했잖아. 니네가 말렸어야지. 예. 어우 이게 야 저걸 두 개를 주었구나. 몰랐네. 야 비켜 이거 왜 안 뜨니 이거.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 봐봐 이거 안 되지. 그럼 이거 3인칭으로 했다가 다시 이렇게 1인칭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럴 때는 이제 다시 불러오기를 해야 되지. 이런 오류가 왜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 자 이젠 되겠지. 예, 이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난하나 이거 어떡하지. 어 이거 어떡하란 얘기야. 자 이제 되지. 이제 되지. 자 이걸 다시 1인칭으로 바꾼다. 자 됐어. 어 됐어. 일단 자동사니를 다 옮기고 그 다음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내 무기 중에 이거를 옮기고 어 돌고소총 미사일 런처 미니건도 옮겨도 되나? 미니건 들고 가자 혹시 모른다.